뽕나무는 버릴 게 하나 없는 나무입니다. 뽕잎은 비단을 만들어내는 누에의 먹이죠. 옛날에는 여기가 우리 지역에 예. 상종농잠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상종농잠학교? 아, 누에만 기르는 학과가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주위에서는 상종농잠을 많이 갔어요. 이 농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나와서 한 가지 이제 그 누에만 믿기도 돈벌이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새해 참 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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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제일 반갑다. 제일. 뭐 먹으란 소리가 제일 반갑네요. 이야. 없다. 반가운 새참 시간. 오디가 많다 보니 새참도 조금 특별합니다. 오디잼을 듬뿍 바른 오디잼 샌드위치는 별미죠. 아, 이게 좋아.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이게 만들 때 힘든지 아세요? 설탕이 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디잼에는 오디 자체에서 농도가 네. 많으니까. 그리고 이 오디잼은 좀 힘들어요. 왜요? 딸기잼은 이렇게 끓어도 띄지가 않는데 보글보글 하니까 네. 그냥 예. 이거는 끓을 때 막 튀니까 왜 그러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가? 물기가 많아서 이게 수분이 많으니까 아 어디에 수분이 예. 많아서 많이 띄어요. 오디잼? 오디잼 오디잼은 처음 먹어보네요 제가 여기 와서 이야 잘 먹겠습니다. 단맛보다는 상큼함이 먼저 입안에 퍼지는 오디잼. 오디 주스 학생 바로 갈아주신 오디 주스까지 곁들이니 일품 건강식이 따로 없습니다. 예, 약국도 말한 거예요. 맛있죠? 예. 맛있어요. 이거 많이 드시면 예. 제일 맛있대요. 초여름 까맣게 익은 오디는 보약이라는 마을 어르신들. 건강 비결도 다름 아닌 오디 덕분이랍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이 맺지 않아도 대접받는 뽕나무도 있습니다. 오디나무보다 조금 작은 뒤에 넓은 잎이 무성한 뽕나무입니다. 오디뽕은 이래 커요. 나무가 저래 커가지고 키워가지고 오디가 열면은 열매가 많이 여는 나무고 이거는 누에 기르는데 이제 우리가 미기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아 이건 누에 먹이기 위한 아, 아. 할아버지는 오디 대신 싱싱한 뽕잎을 채취하시는데요. 예천은 예로부터 전국 최대의 잠업단지로 명성을 누렸었죠. 지금도 누에를 키우는 농가가 많습니다. 잠실에 들어가야 돼. 넉잠을 푹 자고 일어난 누에들 위로 뽕잎을 덮어줍니다. 이거 깨만 먹는 거 보면 신기하다 이렇게. 하, 참 이거 진짜. 누에는 밤낮으로 뽕잎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뽕잎을 덮어줘야 합니다. 갓난아이와 시어머니 모시듯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누에는 예민합니다. 고운 씨를 뽑아내는 고치로 키우기 위해선 적지 않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해발 400m의 산속에 위치한 곤충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곤충과 수중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0m가량 이어진 나비 터널로 들어가면 각종 꽃들과 보기 드문 나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곤충 엑스포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나비 터널은 비와 바람이 그대로 통하게 만든 그물 터널입니다. 도시에선 쉽게 볼